라좀 힘드시죠? 여기 요번 주죠? 예, 요번 주 금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번에 128에 10명이 합격을 했어요. 총 저기 뭐 공시생이 900몇 명인데 1% 합격도 채안 되죠. 1% 합격률로 해가지고 10명이 합격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5년 동안 얼마큼 합격을 했나 우리가 한번 좀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18년도부터 22년 올해까지 5년 동안 몇 명이 합격을 했는가 한번 따져서 보시면요. 그래도 그나마 올해는 좀 많이 합격을 했죠. 작년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5개년 통계를 이렇게 한번 쭉 보면은 대개 한 100명 안팎으로 해가지고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에 한번 보통으로 나가면. 100년만 한 60명 정도 선에서 합격을 했죠. 한해 적게 뽑으면 원래 한해좀 많이 뽑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해좀 적게 뽑으면 한해좀 많이 뽑고, 한해좀 뽑으면 한해좀 적게 뽑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좀뭐 봐야 알겠지만, 이제 현장에 지금 계속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여기 2023년에는 많이 뽑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적게 뽑혔다고 실망할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합격하고 뭐 저기 불합격하고는 굉장히 그 종이 조각 백지장 한장 차이입니다. 그 백지장 한장 차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책에 처음에 보면 그 기술사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수험생들이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세요. 1년을 하세요. 기술사 시험은요. 1년을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요, 3개월을 목표를 하셔야 됩니다. 예, 3개월을. 예. 무슨 뜻이냐면, 계속 시험을 보면서요, 내가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예. 시험을 보는 것처럼 공부가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한번 보고 나오면 되게 지칠 거예요. 아, 다시는 그 문제 꼴도 보기 싫고 아주 그냥 또 풀어보기도 싫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목표 설정을 딱 하시는데 3개월로 하셔야 돼요. 그 3개월 동안 내가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공부를 하고 나와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3개월이 안 되면 또 3개월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가장 힘드냐? 지금이 가장 힘들어요. 지금 이제 7월 달에 시험을 보고요. 8월 달에 발표를 하죠. 다음 시험이 언제예요? 그 다음이 1월 달이에요. 내년 설이 1월 말일경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1월 20 며칠 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주에 내년도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 시험. 그러면, 자, 8월 달 이미 이제 다 지나갔죠? 이제 9, 10, 11, 12, 그죠? 1월. 이제 채 5개월이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남아있는 기간을 따지면. 5개월이에요. 근데 모든 분들이 이 5개월이 굉장히 이제 길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5개월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실 건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이 5개월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5개월이 왜긴 시간이 아닐까 한번은 저기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 시간이 길다고 해서 내 실력이 또 그렇게 길게 시간이 있으면 실력이 그만큼 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내 실력이 느는 거라, 이게 많이 있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험생들이 가장 답안지가 좋게 나올 때가 언제냐면 1월달 시험이에요. 왜 답안지가 가장 좋게 나올까요? 예, 요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동절기라는 특성 때문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습니다. 동절기에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 중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그만큼 하세요. 그러면 답안지가 가장 안 좋을 때가 언제인가요? 4월 시험하고요. 우리 이번에 본 7월 시험이 가장 답안 상태가 안 좋아요. 답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여기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1월 달 시험에는 진짜 사람들이 답안지가 좋아요. 되게 잘 쓰세요. 그만큼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아보고 많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 설정은 길게 보지 마시고요. 항상 3개월에, 3개월에 내가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있잖아요. 3개월 내에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자신 있는 것만. 먼저 마스터에 나가는 겁니다. 내 자신 있는 건 분야만. 네. 여기 우리가 보통 안전에 뭐라고 나눠지나요? 우리가 안전론하고 기술론으로 나눠져요. 이 중에 저기 기술 분야가 있으실 거고요. 순수 안전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중에 내가 어떤 거를 먼저 마스터를 할 건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기술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잘 모르니까 이거를 배워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듣고 기술로는 내가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아는 내용들이라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한 대 할애한다면 굳이 8대 2로 해가지고요.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내가 모르는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하고 3개월 계속 목표를 설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3개월 해가지고. 그 3개월을 해서 나가다 보면 언젠가 한 번 내가 그랬잖아요. 세 번 중에 한 번은 나한테 자신 있는 시험이 한번 걸려요. 세 번 다 시험 중에 세 번 다 이번에 과당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90%는 세 번 중에 한 번은 자신 있는 그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게 넘어가면 여섯 번 중에 한 번은 꼭 한번 내가 합격할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5개년 그 합격자들 상황을 보면 그 한번 보세요. 그 5년 동안 합격한 사람들 중에 여섯 번 걸리는 중에 한 번씩 꼭 100명씩 뽑았잖아요. 그죠? 100명씩 뽑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목표는 3개월.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거. 그래서 시험을 보시면요. 한 번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느 교시에 몇 번 문제를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았다. 요새는 각 문제별로 점수가 체크되잖아요. 그죠? 저희 때는 그냥 한 교시에 점수가 몇 점이다. 이것만 나오고, 그래서 그 교시에 내가 뭘 자신있게 썼는지 막 그걸 기억을 해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각 그 교시에 몇 번 문제에 몇 점이 나왔는지 정확히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잘 보셔야 되고, 내가 최고점. 최고 점수 받은 건 몇 점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면 이게 최고 점수를 받는구나 하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단답형일 경우에는요, 20점을 무조건 넘겨야 돼요. 이게 고득점이라고 그래요. 20점을 넘기면. 우리가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죠? 8점을 10문제 다 맞아야 60점을 합격하는 거예요. 8점씩. 예. 10개를 썼는데 전부 다 18점씩을 맞아야 60점으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점을 넘기면 고득점이라고 그랬죠. 예. 고득점 나온 게 몇 개나 있는지. 전부 다 18점을 맞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내가 13문제 중에 오늘도 단답형 뭐 나중에 오후에 시험을 한번 좀 보겠지만 13문제 받으면 그 중에 여러분들 몇 개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시험 볼 때 13문제를 받으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7문제, 8문제 알면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13문제 중에 7문제, 8문제를 알면 성공한 거다. 나머지 두 문제는 그냥 저기 내가 방어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가 학원에서 배웠던 대로 공통 대제목으로 해가지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꾸며서 소설 쓰고 나와야죠. 그래야 이 모르는 점수도 최소한 12점은 맞아줘야 12점은 맞아줘야 어떻게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모르는 문제 포기해서 아무 때 막 쓰고 나면 7점, 6점 뭐 이런 식으로 맞아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차고 점수 20점 이상 되는 문제를 몇 개씩 맞아야 된다는 건지 답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 안 되고 최소한 방어하는 문제도 12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그렇죠? 13문제 중에 내가 아는 문제가 최소한 7문제, 8문제 이상만 돼주면 그 시험은 희망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이 이제 있어요. 서술형은 저기 몇 점을 맞아야 될까요? 저기 우리가 6문제 중에 4문제 써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47점 이상 되면 이제 고득점을 받았다고 봐요. 우리가 45점 맞아야 저기 그죠? 60점으로 합격을 하죠. 4문제 전부 다 쏘르륵 해가지고 그죠? 최소한 47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러면 요번에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서술형이 이렇게 점수가 넘긴 문제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쓴 시험 문제 답안을 알고 복기를 해놓고 내가 다음에 또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써야지 아 점수가 높게 나오는구나 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모르는 문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가운데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행사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첫 페이지하고 마지막 페이지는 내가 공통 대제목 사례, 뭐, 우리는 이런 것들 몇 개 가지고 가가지고 써주라고 했죠. 그러면 기본은 맞아요. 기본이 몇 점이냐? 보통 38점에서 42점 정도는 방어를 해 주셔야 돼요. 서술형에서도. 그래야 쓴 거에서 뭐 50점이 나오든 뭐 55점이 나오든 해가지고요. 이거를 방어를 할 수가 있죠. 모르는 것도. 그리고 서술형도요. 한번 시험 문제를 받으면 6문제 중에 반은 알아요. 반은. 내가. 나 자신이 반은 알아요. 6문제 중에 3문제는 알고 1문제는 찍어야 돼. 그러면. 그죠? 그 모르는 문제를 뭘로 쓸 건지 한번 택하셔야 된다는 그 택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학원에서도 계속 시험을 보고 내년도 문제, 앞으로 예상 나올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여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회사 직장 다니시면서 있잖아요. 공부하신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직장 다니시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걸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식하게 일 끝나고 뭐 새벽 1시까지 난 공부하고 잘 거야 하면서 저녁 먹자마자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사 시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 제가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아 8시에 딱 이제 저녁 먹고 새벽 오늘은 1시까지 공부하다 잘 거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했어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니까 50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시험 보러 갈 때
방향을 잘못 잡았어. 저기 다시 해가지고 또 그동안 공부가 모자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두꺼운 책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다가 또 자가지고 시험 보러 가니까는 또 51점 나오고. 의미가 없어요. 공부 양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 갈 때 어떻게 공부했느냐? 영어, 서술형. 그게 있잖아요. 합격자 답안을 한번 보세요. 합격하신 분들 답안을 보면 있잖아요. 내 거하고 뭐가 틀린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좋은 점을 캐치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게 뭐냐면 왜 모식도 목표 그 다음에 저기 구식화 비교표 합격지 답안에 나하고 없는 것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합격자 답안에는 이게 있어요. 네? 내 답안에는 이런 게 없어. 글씨만 꽉 있어. 합격자 답안이 이것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답안에 있는 그 답안지는 있잖아요. 최소한 시간 내에 다 쓰고 나오고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답안에 없는 거를 찾아가지고 내 답안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정규 강의를 한번 듣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이 정규 강의에 이 두꺼운 책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실 거예요. 사람이 질립니다. 이 두꺼운 책을 계속 그런 식으로 보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시다가 아는 거는 삭제, 예, 아는 거는 지우셔도 돼요. 굳이 그거를 이제 일일이 갖고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르는 것만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것만 알고 가시기 위해서 뭘 만들려고 했어요?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예,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드시는데 몇 장으로 만드셨냐? 20장 안팎으로, 쪽으로 40쪽이죠? 20장 안팎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를 대충 넘어가지 마시라 제가 드려야 하고, 왜 그러냐면, 시험 보러 가시잖아요? 가시면, 쉬는 시간이 몇 분? 20분. 그죠? 쉬는 시간이 20분이에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앉아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를 한 번씩 본다? 20점을 넘어가면 그걸 다 보기 힘들어요. 솔직히 해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눈치 있으신 분들은 1교시 용어 시험 보면서 있잖아요. 서술형을 예측을 하세요. 눈치 있으신 분들. 제가 1교시에 이렇게 봤는데 용접 문제가 나왔어. 1교시에. 그러면 서술형에 어느 교시에서 있잖아요. 용어에 대한 여기 관련돼가지고 서술형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용어 시험에 침투 3상 시험이 나왔는데 이 용어에 관련돼가지고 꼭 저기 용접에 대해서 꼭 나오겠구나 그래가지고 저기 이 서브노트에 관련돼가지고 문제를 다 한 번씩 보고 아닌 게 아니라 서술형에 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190점 이상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서브노트는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다른 거 갖고 가실 필요 없어요. 이런 두꺼운 책 가지고 가셔봐야 그 쉬는 시간에 이거 보지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괜히 가방만 무겁습니다. 서브노트 이것만 딱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필기 도구들하고 볼펜도 그죠?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서브노트 저거 하나 들고 가시고 그리고 가서 여기 시험장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시험 볼 때는 우리 운영자라는 걸 잘 못 썼어요. 그러다가 여기 제가 시험 뭐 110회부터인가? 111회부터인가? 다시 운영자를 쓸 수 있게끔 해줬죠. 그러면서 답안지가 더 좋아져요. 왜냐면 자를 대고 하니까 답안지가 멋있게 나오죠.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공부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합격자 답안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답안하고 뭐가 틀린지. 글씨만 잔뜩 있는 답안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비결이 뭔가 우리 책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면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장소가 있어요. 네, 장소가 있어요. 네. 집에서는 있잖아요. 공부 솔직히 말해서 안 됩니다. 집에서 저기 공부하고 내가 남는 시간에 뭐 하면 되겠지. 이게 사람이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아는 것도 뭐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하는 장소는 한 곳을 정하는데 되게 이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이제 도서관 많이 가시죠. 저도 시험이 딱 시작되기 바로 3개월 전부터는 주말을 전부 다 반납을 하셔야 돼요. 여기 기혼자분들 계실 거예요. 기혼자분들 계시는데 저기 주말에 반납하고 혼자 공부하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 와이프하고 애들도 있는데 어디 주말에 놀러도 안 간다고 맨날 뭐라 그러고. 집사 시험 볼 때 저도 그 집사람한테 나 저기 요번에 딱 3개월만 주말 나 찾지 말아라 얘기하고 도서관에 가서 저도 공부했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하는데 공부를 처음에는 우리 이 책 내용을 한 번씩 훑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공독을 하라고 했더니 너무 자세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진 마시고요. 집중을 해서 한번 보시되 가볍게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대신 내가 모르는 것만 체크를 해주고 접어놓으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다른 걸 좀 찾아보시든가 그렇게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계속 넘어가 주셔야 공부가 진도가 나가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또 내 실력이 늘어가는 게 한번 보이실 겁니다. 집사 공부는 이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서브 노트는 20장 내외로. 이거를 만드셨으면 이제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는데 제가 이게 올 2월 달부터 여기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있잖아요. 한 분도 이 서브 노트를 있잖아요.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주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잘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되게 만들고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데 한 번은 보여주셨구나. 보여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까 했더니 양이 너무 많아요. 60장, 70장 넘어가면 서브노트가 아니라 그때부터 책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서브노트는 내가 모르는 것만 요약해서 따박따박 놔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서브노트에 용어를 적어 놓으시고요. 풀이를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죠? 아니면, 모르는 모식도. 내가 모르는 모식도. 그 다음에 비교표. 도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그죠?
이게 수식을 이제 표현하는 그래프인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다 보면, 아, 내 머릿속에 이게 남아. 그러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지우고, 다음 걸 또 넘어가는 거예요. 굳이 아는 도표나 이런 그래프 같은 걸 있잖아요. 굳이 서브노트에 놔둘 필요가 없어요. 알면 지우고 다른 거, 내가 또 모르는 거. 아, 찾아보니까, 아, 이게 좋은 것 같아. 좋은데 잘 내 머릿속에 남질 않아. 그럼 또 그래 놓는 겁니다. 이게 배우신 분들 아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예. 우리가 강의 듣고요. 여기 딱 나가는 문 딱 열고 여기 휴식시간에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면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잔상에 20%가 날아갑니다. 내 강의 들었던 거에 20%가 날아가가지고 80%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머릿속 저거 문 썼다 나가면. 그죠? 근데 집에 가셨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어. 내가 그 전날 강의를 못 들었지?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몇 프로 남느냐? 한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그다음부터 계속 잊혀져가지고 30일이 지나면 거꾸로 됩니다. 그때 강의 한 20% 기억을 하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80%가 내 머릿속에서 날아갔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으로 해서 또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또 머릿속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전교육에 반복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숙사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기숙사 시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3개월인데, 아, 3개월 전에 들었던 강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기억해? 시험 볼 때. 못하지. 그죠? 그래서 서브노트가 필요한 겁니다. 아, 내가 이걸 모르는데 강의 때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서브노트를 보면 기억이 난다는 거죠. 서브노트를 꼭 만드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사 시험 우리 책을 보면, 안전 관리부터 나오고요. 이 안전이라고 이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앞에 하나 더 붙죠? 건설 안전입니다. 안전 중에서도 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을 배우는 게 우리가 주 목적이고요. 뭡니까? 그 다음에 기술사입니다. 그죠? 우리는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기술사를 보는 거예요. 기사하고 기술사하고 차이가 뭘까요? 누구는 그럽니다. 이거 한자 저기 면접 보러 가면 기술사를 한번 한자로 써보라고 그런대요. 무슨 글자냐고 이제 물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면접 보러 갈 때 한 번도 그런 걸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경험자들이 말하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사를 한자로 써본다. 뭐냐? 제주기의 제주술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를 두 번 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한자를 그대로 직역을 한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기사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기사하고 기술사하고 틀린 점은 기사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 한 번 더, 그러니까 더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술사는 영어로 따지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저거 풀이하면 기술사가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그죠? 기술사 중에 프로라는 얘기예요, 그죠? 기사는 아마추어라고 생각하시면 기술사는 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술사를 시험을 보는 거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사하고 뭔가가 틀리다는 것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이 사람은 기숙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어. 그래서 몇 점에서 많이 떨어지느냐? 저번에도 그랬지만 기사 시험에 이 점수대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80%라고 그랬습니다. 55점에서 59.9점. 80%예요. 제가 몇 점까지 떨어지신 거 봤냐면 제가 59.99점까지 해서 떨어지는 분 봤다 그랬죠. 720점이 합격인데 719점에 떨어지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716점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 이 점 쓰면 100점 한 장 차이다. 너무 아깝다 하시잖아요. 에이,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네? 719점하고 720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100점 한 장 차이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 1점 차이가. 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되는 거하고 그냥 기사를 남는 거하고 하늘과 땅이잖아요.